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공부 많이 했네? 참, 이렇게 했어도 계속 떨어진단 말이지.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시험 몰라, 뭐, 혹시 잘못했어 하고 가르쳐야지. 혼자 못해, 그게. 아, 나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야, 빨리 국정 바꿔고 지우고. 지금 세산자. 어린 집 보내야지. 오산 다섯 산까지. 유치원 가고 유치원 못 가고 공부 어떻게 가냐. 내가 그래, 유치원도 가고 있는데. 2년만 바뀌었다. 어린이집이니까 지금 우리 괜찮아. 지우고. 괜찮은데.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초조해집니다. 부지런한 태양이 드넓은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영남에서 가장 기름지다는 땅, 경북 성주. 옥토를 일군 숨은 역군은 또 있는데요. 한평생 새벽잠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자신 있다는 90살의 종남 여사. 마늘이 잘 안 들어가. 됐다. 눈 말면 돼 이제. 요거 또 하나 해가 또 요 하나 끼 놓고 또 요래 하나 해가 요다. 오늘도 실패 없이 연속 성공. 못 쓰는 천으로 어깨끈을 만드는 중인데요. 크기 보이지? 독종이랑 가네. 지독하게 해서 날 보고 독종이 이렇게. 옛날에 산더미도 만들고 가마이도 짜고 온갖 게 다 했어. 개옥리도 멀고 뭐 한 거 없다네. 여유 넘치는 전천후 생활의 달인. 이래 짐을 딱 맞아. 됐어. 야. 예. 이거면 여름 병충해에도 끄떡 없을 겁니다. 아침 햇살보다 늘 한 발 빠른 종남 여사의 하루. 새벽 5시에 기상해 7시면 출근 준비도 끝. 여보, 일하고 올게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인데요. 종남 여사에게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죠.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보니 이만한 유산이 또 없더랍니다. 젊었어. 한 40대부터 배웠다 싶은 그 자전거 모자 밑에 채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채. 꼬부랑 할머니의 듬직한 두 발인 셈. 멍구야, 어이구, 어이구, 좋다. 멍구야, 잘 있어? 이리 갔다 올게. 잘 보고 있어. 산기슭에 있는 종남 여사의 고추밭. 손바느질한 어깨끈 덕에 실용성이 그만입니다. 고추밭 약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잘 여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넉 달 있으면 90이다. 그리 날 독종이랑 가나. 만날 일 입만 한다고. 오죽하면 땅에 고꾸라질 듯 몸이 꼬부라졌을까요? 그래서인지 반듯하고 여린 것들이 더 신통한데요? 여기 잎이 나오지? 꽃이 하나 딱 물었잖아. 이것도 새 잎이 났네. 곧 피잖아, 요거. 좋아, 빨리 가. 약이 빨리 갔나, 원때를 빨리 댕겨야 돼. 종종 걸음칠 밖에요. 아은의 종남 여사가 돌보는 밭이 4,900제곱미터. 게다가 요 아들 거. 요거는 내가 맡아가 요래 다 해줘. 아들이 말려도 매번 우렁각시처럼.
고추 따야 돼, 이거. 얘를 울러 따야 돼, 그래. 고추도 따면 울러요. 재미있으니까 이래 하지. 일하기 싫으면 뭐 한대. 부지런하면 뭐라도 소출이 생기는데 지긋지긋하다는 건 꼬부랑 할매 사전엔 없는 말. 행복은 따로 없어. 내가 만들어야 돼, 행복.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전쟁도 겪고 배고파 울고 또 이별마저 숱했던 매운 인생을 보내며 나이 아흔에 내린 결론. 쨍하게 해뜰 날은 내 마음에 달렸죠.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어디일까요? 집으로 간다더니 쇠길로 빠졌습니다. 요 길 끝에 종남 여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데요. 아침마다 일에 들른다는 이곳. 한마을에 사는 막내 아들 집입니다. 아들! 어머니 왔어? 장난나? 기다리고 있었지. 기다리고 있었어. 지우야. 지우 자는데. 일어났나? 지우 잘 잤어? 할미. 고고고. 아이고 잠이 덜 깼어. 아이고 빼고. 할미. 할미. 엄마 지우라. 잠이 덜 깼다. 잠이 덜 깼어. 네, 지우 지금 3살입니다. 저는 50살이고 3년 전에 이제 마음으로 낳은 우리 아이 노지우입니다.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지우. 요 금쪽 같은 손주가 눈에 밟혀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데요. 하나, 둘. 엄마, 잘 자. 예, 잘 잤어. 지우아. 할매 인사했어? 할매 인사했나? 머리 왜 그래? 지금 잠이 와서 그런 거지. 왜 그래? 자다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공주 예뻐 왜 그래? 여보 지금 머리 그냥 크게 하나만 묶어줘봐. 엄마 머리 묶어주래. 머리 묶자. 장모님. 우리 친엄마요. 베트남 사돈인데요. 딸과 손녀를 보러 잠시 와 있습니다. 엄청 예쁘네. 아이고 이뻐라. 저 할매 안녕. 할매 안녕. 아이고 이뻐. 아니 잠이 들겠습니다. 빨간 거 긁었지? 아, 거 긁어서 지금 상처 났어. 아이 또 긁었네. 아이고. 빨갛지. 요즘 종남 여사에 사는 나, 요 3살배기 손녀 때문입니다. 온 집안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싫어. 아들네와 함께 밥 먹는 일도 늘었습니다. 음식 준비요. 그 시어머니 까고와 같이 먹어요. 같이 드세요. 모두 좋아요. 그냥 안 매워 막. 매워 못 먹어. 어머니 입맛 고려에 황예 씨의 고향인 슴슴한 베트남 음식과 가족 모두 좋아하는 한식 반반. 양국이 만나 푸짐해진 밥상을 차리는 동안 지우를 돌보는 건 종남 여사. 어린 손녀 눈높이를 맞추느라 애 깨나 먹고 있는데요. 옳지. 간다. 아이고 잘 간다. 아이고 잘 간다. 만도 간다. 힘든 건 없지. 아이고 무엇이 이렇게 많이 자랐노. 잘 먹겠습니다. 저 아빠 하나라 이거. 응? 엄마 빠이빠이. 밥 한 술 뜨기까지 오래 걸리는데요. 어머니 어디 나가 한국 왔지? 여기가 작은 거 새끼. 작다. 이쁘다.
거지. 그거 엄마 베트남 오징어야? 응. 응. 내 이상하다, 먹어 싶어본 게로 기다 달리는 거야, 오징어들아. 응. 고기, 고기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응, 한 마리. 형제가 있어. 엄마. 응? 우리 마누라가 응. 엄마 반찬 좋아. 맛있어. 맛있어. 엄마는 뭐 일만 잘하지. 사실 엄청 반찬 안 해 먹어. 맛없다고. 2년 만에 하나씩, 2년 만에 하나씩, 8년 만에 너희를 낳으시니까 어떻겠어? 늦둥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 해봤자 할매한테. 아버지가 44세 때 내가 태어났는데 지우는 내가 48세 때 왔으니까 아버지가 그 나를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내가 지우 보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바라만 봐도 뭉클해집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 지우를 맡기고 일터로 온 태경 씨 부부. 부부는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한 수확도 어느새 끝물. 이거 땀은 없네. 뭐 없네. 참외가. 너무 많이 커요 좀. 어 커다. 크고. 어. 크고 뚱뚱하고. 아 참외 진짜 예쁘다. 어 이런 참외가 참 좋은 참외입니다. 노랗고. 하얗고 노랗고 하얗고 이렇게 골이 선명한 참외가 참 좋은 참외예요. 색깔도 다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로 나갔다가 32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태경 씨. 막둥이 아들을 아꼈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였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들어오기로 했죠. 많이 힘들었죠. 참외도 품질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50살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이장 아내가 됐다는 베트남 출신 황민 씨. 참외 구경도 한국에서 처음 했는데요. 아 힘들어요. 더워 죽겠다. 그러고 어떻게 남편이 농사하고 같이 도와줘요. 근데 베트남도 덥잖아요. 덥지. 그러고 그냥 밖에 바람 있어. 시원하게. 여기 하우스 안에. 아 죽겠다. 열심히 살아. 나중에 지우 커가 모자 만들어 하고 싶어. 아 내가 잘 살아야지. 지우. 아우 부자 될 때까지 내가 잘 살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아우 지우 30살 되면 나는 80이야 뭐. 오빠 30이고 나 54이지 똑같아지 뭐. 아, 무섭다 야 나도 엄마처럼 90살까지 농사 지어야 돼. 아우 시끄나. 맛있다. 갓 딴 참외로 해가를 하는데요. 야, 실어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괜찮네. 여기가 참 좋다야. 하우스 안에 만 있으면 뜨거워 죽겠던데, 그지? 나무 그늘 밑에 있으니까 참 좋다. 우리 여행 가자. 여행 가자고? 둘이 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 가족 다 같이 가. 여전히 깨가 쏟아집니다. 36, 42에 처음 만났다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그 당신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그제 30분 전에 찾아가가지고 차 타고 밖에서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뽀뽀하고 도망가니까 당신이 내 뒤통수 때렸잖아 그제. 아직 아닙니다. 심장 펑펑펑 되나. 가족을 위해 10대 때부터 신발 공장에서 일한 여자. 그리고 한 번의 결혼 실패로 긴 방황을 했던 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지금은 지호 쟤 죽었지? 아, 지금은 이제 지호한테 사랑이 조금 옮겨간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 웃는 얼굴이 참 예쁩니다. 평범한 가정을 꿈꿨지만 난임으로 고생을 했던 부부. 사실 재우는 부부의 친딸이 아닙니다. 한국 유학생이었던 베트남 친부모가 낳기도 전에 포기한 아이였죠. 핏덩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데요. 결국 8번의 재판을 거쳐 외국인 고아의 한국인 후견인으로 부부는 지우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고 싶어. 그리고 장수 하고 싶어.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집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쉽게 내어주시는 이제 간절히 원하는 데는 뭐 그냥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지우가 우리 집에 오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은 없구나.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도 바뀔 수가 있구나. 여기 와서 우리 행복 많았지. 맞지. 아이고 나중에 또 나 시집 보내 안 하고 싶어. 시집 안 보내고 싶어? 그럼 시집 지금 놓쳐내면 될 거야 40살 때까지. 아니 우리 딴 한 개밖에 없어 보내고 어떻게. 안 보내면 되지. 사위 보고 우리 집에 오라 하면 되지. 어렵사리 탄생한 가족입니다. 지금 이봐요. 하루 가면서 자꾸 크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쁘지. 제일 처음에는 무게가 막 뚫도 못하겠어. 이쁘기도 이쁘네. 사진 봐. 어렸을 때가 더 이뻐 자가. 아들이 지우를 데려온다 했을 때 종남 여사는 두 말 없이 반겼습니다. 핏줄보다 끈끈한 사랑으로 맺은 인연. 얼마나 귀한지 가끔은 애달프죠. 안아줘도 마고 업어줘도 마고. 아쉽지. 몸이 말을 안 듣으니까. 밖에 가자. 이 한번 올까? 응. 요거 해줄까? 요거 타라. 봐봐. 요거 타라. 사돈처럼 업어주진 못해도 꼬부랑 할미라서 가능한 놀이도 있습니다. 바이바이. 종남 여사의 보행 보조기로 즐기는 동네 드라이브. 지우도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아까 사러 갈까? 예, 해야지. 대답해야지, 바이바이. 지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깨갱 깨갱까지 또. 아, 안녕 볼 때를 해야 되겠다. 이 안전벨트예요? 응, 안전벨트. 이제 뜯는다. 지우 꼭 붙더라. 안녕 뜯는다. 어휴, 지우 빨리 가자. 오직 손녀를 위해 98매가 전력질주에 도착한 곳은 빠빠이.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지금 내린다. 아이고 지금 내리. 지우의 단골집이라는 이 동네 하나뿐인 편의점입니다. 지우야, 까까 가자. 까까 사러 왔죠? 예. 지우. 까까 사러 가자. 가봐. 가보자. 뭐고? 그거 하고 또 저쪽 가보자. 아이고 까까도 많다. 아이고. 뭐야? 뭐 줄까? 오는 거.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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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겠네. 지금 뭐 하려고 들어줘? 이모야가 들어줄게. 자, 뭐 하실라고? 그거 할 거야? 그거. 그거 뭐 일로? 됐다. 오. 네가 앞에 앉아. 내가 앉혀줘야지. 자. 놀러 간다 지금.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아,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뭐 맞지? 여기 오면 이거 잘 사 먹어. 주위 맛있어? 맛있나? 예, 해야지.
이렇게. 할머니 좀 드려, 할머니. 주야. 할머니, 아. 할머니야. 아. 아이고. 아주 좋아. 아이고. 노노노. 할머니 드려야지. 그래 또 사주지 할머니가. 이거 할머니가 사준 건데. 어, 신나. 할머니 아. 안 해? 너. 어? 뭐. 지 눈에 고막 그게 띈다. 맞아. 뭐 갈 데가 없잖아 시골에 애들. 유일하게 여기 오면 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또. 또 여기 동네 아줌마들 많이 와가 또 지우한테 가서 사주고 우리 동네 뭐 하여튼 복덩어리 한식도 먹을래? 아 잘 먹는다. 아이고 많다. 아이고 많다. 아이고 많다. 아유 가게가 설릭은 푸참인데요. 이거 장아찌 봄에 반찬 좋아. 우선 속부터 발라내야 합니다. 참외 농부 집안의 오래된 별미라죠. 이래가 소금을 가지고 또 재. 짜봐야 되거든. 된장에 못 쓰는 된장 있잖아. 된장에 그 꽃밭을 넣으면 돼. 요래 전부 다 뒤에 머리를 써서 하잖아. 맛이 덜한 참외도 내버리지 않고 똑소리 나게 활용하는 종남 여사. 알뜰살뜰 육남매 키우면서 절로 익힌 생활의 지혜죠. 요 된장 안에 오독오독 맛있는 장아찌가 숨어 있습니다. 한 5년 된 이런 거 갖고 해야 돼. 여기 들어앉아 있잖아. 이래 하는 거라. 버러지도 없고 그래 여놈아는 이런 거 여놓는다고 버러지 생기고 그런 거 없어. 그래 노란 거 아이가 이거. 짜봐 짜봐. 통통한 이런 거 이런 거는 먹을 거 있어. 냉국으로도 먹고 양념에 무쳐도 먹고 무더운 여름철엔 입맛 돌아서게 하는데 이만한 게 또 없죠? 요거는 지하수. 설아생전 영감님이 직접 파줬답니다. 한참 씨름하면 막 시원해. 막. 손이 싫어. 아우. 지금 이래서 그렇지. 모용하고 이거 한 바가지가 이렇게 없으면 아우 차. 시원하니 좋아. 얼음장 같은 지하수로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냅니다. 올해 더위는 90인생에서도 손꼽을 만큼 지독한데요. 어이, 뭐 오늘 구름 찌고 좀 덜더 보시면 좋겠다. 이 더위가 야속합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손녀를 보러 갔을 텐데 말이죠. 그 시각 태경 씨 내외도 한낮 무더위를 피해 집에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리 고기 예쁘죠? 감, 감, 감. 빠이 빠이 하고. 공부한 게 아주 맛있죠. 아 그러면 뭐 갖고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공부해 보지. 지금 잠깐만 요거 갖고 놀고 있어. 예지. 예. 아 요 책하고 좀 갖고 와봐. 나하고 네. 같이 보지. 엄마 공부하는 거 좀 같이 주자. 어때요? 그 공부란 건 다름 아닌 아내 황린 씨의 한국 국적 취득 시험 공부. 벌써 네 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예상 문제다.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 장군은 누구입니까? 모르겠지. 김좌진 아니야? 우와, 이거를 맞히나? 이야, 당신 공부 좀 했는데. 어, 김좌진 맞아. 시간 있어야죠. 좀 공부해야지, 연습.
앞에니까 뭐 맨날 보는 것만 계속 보니까 그냥 맞히는 거 아니야? 약간 뒤쪽인가 보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만약 사망한다면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공부점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걸? 아 공부 좀 했네. 야. 농사일과 육아로 바빠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법적으로 지우의 부모로 인정받고 입양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국적 취득이 시급한데요. 야 그러면 여보. 이거 먼저 해야지. 남자 아이가 많이 컸네요. 아이가 6살이에요.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공부 많이 했네. 참 이렇게 했어도 계속 떨어진단 말이지. 계속 이렇게 돼갖고 계속 쉬어도 몰라. 뭐 혹시 잘 먹겠어 하고 가르쳐왔지. 혼자 못해 그게. 아 나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나 빨리 국적 바꿔고 지우고 지금 3살이죠. 어린이집 보내야지. 5살 5살까지 유치원 가고 유치원 못 가고 공부 어떻게 가냐. 애가 그래 유치원도 가고 2년만 밖에 없다. 어린이집이니까 지금 우리 괜찮아. 지우고 괜찮은데.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갑자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할라 치면 이래저래 바쁘다는 남편. 오빠 안 가면 뭐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 오빠 이렇게 하고 나 외로워. 빨리 국경하고 막까지 오고 진단하고 싶어도 어떡해. 요번에만 갔다 오고 다음에는 내 미안한데 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할게. 좀 빨리 갔다가 금방 올게. 좀 미안해. 지우야 엄마하고 좀 같이 놀고 있어. 여보 미안해. 나 좀 빨리 갔다 올게. 미안해. 오빠 매일매일 밖에 바빠고 엄마 공부 어떡해. 엄마 속상 많아요. 지우야 지우 2년밖에 없어. 빨리 유치원 보내야지. 맛있어요 우리 공주님. 빠빠이. 아이고 빠빠이 안 해. 오빠 빨리 와 주세요. 오지 엄마 도와줘지. 지우를 만나 그토록 바라던 엄마가 된 황년 씨. 그녀 또한 딸에게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